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예, 울산 하면 언양이 요새 핫하잖아요. KTX 역사가 있고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와 있고 교통편의도 너무 좋고 위치도 괜찮습니다. 땅평수도 괜찮고요. 뭐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 야적장이나 뭐 창고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뭐 몇 년을 더 사용하다 보면은 추후에 뭐 지가 상승률이 돼가지고 예, 거기서 수입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를 여러분께 지금부터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 말고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언양하고도 거의 뭐 생활권이 언양 이제 읍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읍내하고 위치가 가깝고 큰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를 앞에 두고 아파트 대단지가 있는 이렇게 땅이 평평하고 길을 잘 물고 있는 토지를 지금부터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 둘러보시면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입니다. 지목답 예, 그 다음에 창고용지 이렇게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요 한 필지는 199평 또 한 필지는 570평에서 도합 두 필지 합해서 769평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여기 창고용지 있잖아요. 여기 창고용지거든요. 예,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갖고 저쪽은 창고용지 여기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창고로 사용을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창고가 그대로 되어 있고 컨테이너 하우스 하나 그 다음에 입구 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이 당연히 진입하기 좋게 잘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예 여러분들 현장 오셨었을 때요 경계하고는 요거는 예, 경계 부분을 해서 예, 담도 야물고 튼튼하게 딱 해놓으셨습니다. 도로가 쪽으로는 예, 벽돌담으로 해갖고 만들어 놓고 옆쪽으로는 펜스로 해갖고 다 정리를 해 두셨습니다. 뭐 기존의 창고 용지가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야적장 쓰시려는 분들 그 다음에 물류 창고를 활용하실 분들 예, 창고에서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언양 IC까지도 위치가 가깝고요. 예, 바로 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부산 내려가는 곳까지도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름 산골이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 이쪽에서 쭉 연결해서 길이 이렇게 끝까지 되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도로가 나가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셨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주저 말고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은 주저 말고 꼭 전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